지금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선수 최보원입니다.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 팀으로 하게 되면 앞에서 나를 끌어주는 사람과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게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면서 의지가 되고, 뭐 나이가 많건 적건 일단 나가면 무조건 배우고 얻어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입상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욕심은 없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오히려 좀 그런 커뮤니티가 좀더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뿐들 아니라 아시안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팀전으로 해서 같이 해도 더 재밌고 여러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예, 왼손이 위로 가서 저희 크로스핏 제스트 화이팅! 팀 제스트 화이팅! 본선에서 만나요.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정말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뽐낼 기회를 낼수 있는 무대가 없었거든요. 그런 더큰 무대에서 여러 크로스피터들과 함께 같이 하는 그런 대회나 행사를 참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갖고 주저없이 그냥 참가하게 됐었는데. 있는 대회는 다 나가서 즐겨보는 게 경험이 되고 또 실력을 쌓는데 제일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팀의 구성원이 3명이다 보니까 개인전보다는 경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팀전이 훨씬 더 재밌어요. 또 옆에 동료분들이 있으니까 경기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즐기면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금이 목적으로 나가 있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강한 팀을 만들어서 입상을 하자. 또 명성에 맞게 같은 팀원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 패팅 화이팅! 팀 제스 화이팅! 서울 서바이벌 포디엄은 우리 겁니다. 제스.